3 hours 있지? 예. 3시간 수업 그런 말. 수업이 뭐예요? 클래스. 클래스지, 그지? 그러면 3 hours 클래스냐? 아니에요. 왜? 레슨. 3 hours가 클래스를 꾸며줘.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여. 그러면 형용사엔 복수를 못 쓰거든.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 그러면 3 hour class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 이해돼? 3 hour class. 하나 더. 하나 더. 10. 10. 10달러가 뭐야? 10달러. 10달러 그럼 틀리죠. 10 is dollar. 10달러가 뭐야? 10달러. 응. 1달러는 5달러야. 그지? 네. 5달러야. 그러면 2달러는 얼마야? 뭐야? 2달러 하면 틀려. 2달러 쓰지. 둘 이상일 때 S 붙이니까. 그러면 10달러즈가 맞지? 그지? 어. 명사로 쓸 땐 S를 붙여야 돼.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10달러 빌 그럼 뭔지 아는 사람? 10달러 빌. 8개 지폐야. 그래서 10달러짜리 지폐란 얘기야. 10달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이게 형용사적으로 쓰여.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에 S 붙여 못 붙여? 못 붙여요. Happy, pretty 이런 형용사에 S 못 붙여. 그래서 S를 빼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S를 빼. 자, 그런데 10달러짜리 지폐가 두 장이야. 그러면 10달러 bill이야. 맞아, 틀려? 틀려요. 두 장일 때는 bill에 S를 붙여줘야 돼. 10달러에 S는 못 붙여. 이해되니? 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 자, 지우지 않고 쓰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한번 영작해봐. 간단하게. 이 빨간색 차들 해봐. 어떻게 하면 돼? These red cars. 그렇죠. 아, 왜 형만 맞춰? 니네는 왜 못 맞춰? This red car가. 아, 더 아니었어? 자, 봐봐. This red car가 뭐니? 이 빨간 차. 차잖아. 그지? 근데 차들이 되면 this도 these가 돼. 아, 너무 어렵다. 알았지? 네. 그러면 이번 우리가 맞출래. 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 써볼게. 제발 쉬운 거. Kind of jobs 그럼 뭘까요? 잡스는 친절하다. 잡스는 job 몰라? Job? 네. What is your job? 너의 직업이 뭐니? 직업이잖아. 그 직업은 친절하다. 어. 직업이야. 직업들의 종류야. 직업들의 됐니? 종류? 근데 이 직업이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여기도 S가 붙어야 돼. 그래서 kinds of jobs야. 이해되니? 하나 더. 하나 더. 이번엔 우리가 맞출 거야. 이번에는 뭘로 할까? 그래, 이걸로 하자. 쉬운 거. 워라. 워라. 이게 뭐야? 물! 물이지? 어, 글래스 오브 워러는 뭐야? 어, 글래스요? 친절한 워러. 어, 글래스 오브 워러는 뭐야? 투명한 워러. 투명한 물. 야, 글래스가 뭔지 몰라? 네. 글래스 이즈 그럼 뭐야? 몰라요. 안경. 글래스 이즈 그럼 안경. 아, 투명한 그러니까 투명한 물. 그 다음에 글래스는 또 무슨 뜻이 있어? 유리! 아, 유리잖아. 또 유리 컵도 잔도 한 잔, 두 잔, 세 잔 할 때도 글래스야. 그래서 a glass of water는 물 한 잔이야. 커피 한 잔은 뭐야? A cup of coffee. 커피 할 때는 컵을 쓰죠. 근데 물 할 때는 물컵은 좀 크죠? A glass of water라래. 글래스를 써. 알았어? 유리를 써. 자, 물컵이 뭐라고? A glass. 글래스란 말이야, 글래스. 물 열 잔 그럼 뭘까요? A glass of waters. A ten glass. A ten? A ten 오가 아닌데. 아,
어 대신에 ten을 쓰는 거야. Ten glass water. 그 다음에 glass에 es를 붙여야지. Ten glasses. 왜지? 왜 근데 왠지 알아? 한 잔일 때는 s 못 붙이잖아. 열 잔이니까 s 붙여야지. s일 땐 es를 붙여. 됐니? 네. 그러면 워러에도 워러스 그래? 아니요. 워러는 s 못 붙여. 여러 잔일 때. 누가 그랬어? 그래서 열 잔에 물 하면 뭘까요? 시우야. 시우만 얘기해봐. 열 잔에 물. 뭘까? 집중 못하더라고. 눈이 흐려. 집에 게임기 게임 하지 마 이제. 게임만 하고 영화를 안 하니까. 뭐야? Ten glass of water. 다시 천천히 말해봐. Ten. Glass of water. 틀렸어. 또. Ten. 물. 야 여기 있잖아. Ten glasses. 칠판에 있는데도 틀려? Ten glasses of water 이렇게 돼야 되죠. 아휴. 많이 써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 대명사 굉장히 중요해요.